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배워볼 것은 바로 분사구문에 관련된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분사구문이 뭔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내용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 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분사구문 중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레벨을 알아야 될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분사구문에 부정형, 또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고, 그 외에 분사구문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의 약간 더 수준이 높은 분사구문의 쓰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뭘할 거냐면, 분사 구문을 만들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할 텐데 기본편에서는 뭐 접속사를 제일 처음에 달아서 했지만 바로바로 바로 분사 구문의 형태로 만들어 보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두 가지 문장을 할 건데 두 가지 문장이 굉장히 비슷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미도 다르고 구조도 조금 다르게 영작을 해야 되는 사례를 우선 보도록 할게요. 난 거리에서 춤추는 소녀를 봤어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은 나는 소녀 한 명을 봤다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공교롭게도 꾸미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소녀를 꾸며주는 말이 거리에서 춤추는 소녀에서 소녀가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게 소녀를 꾸며 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이 하나의 단어를 꾸밀 때뭐 후나 위치나 댓 같은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분사로 하실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먼저 영작을 해 보면 나는 소녀를 봤어라는 기본적인 핵심 부분을 먼저 영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주어는 i 그리고 보았어요니까 보다는 C인데 과거형이니까 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소 so 쓰고 모르는 여자의 한 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 걸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뒤에 이제 꾸미는 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꾸미는 말을 잘 보면 춤추다라는 동작도 있고 거리에서라는 장소도 있죠. 동사랑 장소랑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때 동사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추는이라는 동사를 쓸 건데 그 댄스라는 걸 그대로 쓰면 안 되겠고 이미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걸을 꾸미는 식으로 돼야 되니까 이때 이 걸이 직접 댄스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접 하고 있을 때는 ing를 달기로 했죠 분사 중에서 그래서 girl dancing 하면 춤추는 소녀인 거죠. 어디에서 춤추는지까지 쓰면 in the street을 뒤에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작은 이렇게 될 거예요. I saw a girl dancing in the street.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어떤 소녀를 봤다. 라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어디 부분이 다른지 봤더니 우선 이 문장도 핵심은 나는 소녀 하나를 본게 핵심이라 위에랑 I saw a g r l 로 시작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I saw a g r l 우선 써놔볼게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 이번에는 거리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누구? 소녀가 아니라 난 거리에서 춤을 추며 라고 돼 있으니까 춤을 춘 장본인은 바로 주어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춘다라는 게 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일 경우에는 바로 댄싱 인더스트릿을를 달아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거를 꾸미는 말처럼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주어가 하는 행동임을 표시해 줄 때는 여기에 이제 콤마를 달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I saw a girl dancing in the street 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상으로 이렇게 적을 때는 콤마가 있 없고 있고, 에, 이제, 유물을 가지고서, 아,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수 있겠지만, 이걸 말로 전달할 때는 그러면 완전 똑같은데, 콤마가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해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여, 판단을 하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콤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기할 때 살짝 이게 뛰는 느낌을 줘요. 완전히 다 붙이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뛰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주진 않죠. 굉장히 빨리 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약간의 포즈를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듣기를 조금 많이 하셔야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의 멈춤이 생겼구나를 어,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ING가 아닌 PP형을 가지고 군사구문을 만들어 볼 텐데, 자, 이걸 보시면 사람들은 홍수로 부서진 집들을 다시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사람들은 집들을 다시 지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고 하니 홍수로 부서진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메인이 되는 사람들은 집을 다시 지었어를 영작을 해 보면. 피풀 피플, 사람들이 피풀이니까 피풀을 먼저 쓰고. 다시 지었다는 리빌드가 어, 다시 짓다인데 지었어니까 과거형으로 리빌트하고 과거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집들을 이니까. 하우스 is 서 여러 개인의 집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었고요. 그런데 이 집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홍수로 부서진 집이 되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를 지금 이 시간엔 안쓸 거고 분사를 쓸 건데 부서지다라는 동사는 없고요. 부서지게 하다는 있습니다. 부서지게 하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데미지를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데미지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되거든요. 근데 하우스가 직접 뭘막 부신 게 아니라 부셔지는 동작을 당한 거예요. 수동인 것처럼 그럴 때는 분사를 ing를 쓰지 않고 pp처럼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미지들을 쓰고 자 뭐에 의해 데미지드가 됐냐 하고 보니까 홍수니까 by flood만 뒤에 써주시면 완성된 문장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People rebuilt houses damaged by flood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들은 홍수로 파괴되며 쓸려나갔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핵심은 그 집들이 쓸려나간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번역을 해 영작을 해보면 The houses 해놓고 물로 이렇게 쓸어나가게 하는 거는 wash away인데 집들이 직접 뭘 마셔 웨이 하는게 아니라 그 동작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근데 과거니까 were washed 그리고 away를 써 주시면 쓸려 나간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안한 부분이 홍수로 파괴되며 해서 동시에 일어난 느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럴 때 콤마를 쓰고 그다음에 파괴된 거 즉, damaged 쓰고 by flood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단어로 이루어진 두 문장을 봤는데 이렇게 동시적인 뭔가 느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콤마를 살짝 달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뭔가 동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이렇게 콤마를 쓰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분사를 달아주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The houses were washed away. Damaged by flood. 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가 똑같으면 없애고 이런 과정으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본건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외에 할 말들이 좀 많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being을 생략한다? 라는 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방금 전에 그 집들은 홍수로 파괴되며 쓸려 나갔어. 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The houses were washed away가 되는데 이걸 원래의 문장으로 바꾸면 접속사가 있게끔 바꾸면 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은 were damaged by flood 어, 홍수에 의해서 뭐 쓸려 파괴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사로 얘기를 할때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 어, 접속사 하나를 지웠고요. 하우스가 데이니까 데이도 지웠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있는 워를 비잉. 그래서 동사에다 ing를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 같은 느낌이 있는 부분은 다 이렇게 분사로 만들면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잉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the houses were washed away, being damaged by flood. 가 돼야 하는데 요런 식으로 수동일 때 분사 구문을 만들어서 나오는 이런 비행들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별로 문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얘를 생략해 주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든 것 같은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행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독해 지문 같은 데서 혹시 그럴까 봐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비행은. 별 그닥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해요. 어차피 뒤에 damaged by flood를 보아서, 아, 홍수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었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하실 수만 있어도 충분히 매끄러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ing을 이런 식으로 생략해 줄수 있다는 걸 하나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분사 구문에서 또 짚어야 될 것은, 여태까지는 분사를 한 개씩만 뒀지만, 분사를 두개 붙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사를 마음대로 여러 개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붙이면 이게 또 어떤 분사가 뭘 꾸미는지 그 읽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개 정도를 딱 붙여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어떤 소녀를 봤어? 라는 문장을 보시면 핵심은 나는 어떤 소녀를 봤어? 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I saw a girl을 이제 맨 처음에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다른 점은 아까는 춤을 추고만 있었는데 이번엔 노래를 부르며도 같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것은 소녀가 아니라 나이니까 콤마를 찍어줬었죠 아까. 그런 다음에 춤을 추고 직접 내가 춤을 추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ing를 걸어서 댄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뭐뭐하고의 and고를 표현해주고 노래를 부른 거, 싱잉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거리에서만 남았네요. In the street만 뒤에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I saw a girl dancing and singing in the street. 시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콤마를 붙인 이유는 이 댄싱과 싱잉을 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거리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주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콤마를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뿐만 아니라 부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분사 앞에 부사를 어떻게 붙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집들은 홍수로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도 되며 쓸려나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집들이 쓸려나갔다라는 핵심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더 h e houses를 쓰고, 아까 쓸려나간 거 뭐였죠? War. Wash the way 물에 쓸려 나갔으니까 wash the way를 써줬어요. 그런 다음에 동시적인 상황이니까 콤마를 걸어주고 홍수로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되며 해서 부서지고 파괴되는 동작을 두 개를 넣을 건데 데미지랑 destroy라는 동사를 활용하도록 할 건데 집들이 그런 동작들을 당한 것이므로 분사를 쓸때 ing보다는 당했다라는 느낌의 pp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 완전히 부서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를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고 파괴되며 사이에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겠죠. 예를 들어 앞에 넣었다고 치고 완전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털리가 이제 완전이니까 토털리를 하나 쓰고 부서지는 거 부서지는 동작을 당하는 거니까 d a m a g e 그리고 파괴되며 뭐뭐하고의 and 쓰고 파괴되면 destroyed 하고 딱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The houses were washed away, totally damaged and destroyed by flood.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사 앞에는 부사도 붙일 수 있,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방금 전에 분사를 우리가 두개 붙였을 때는 다 ing와 ing 와 ing. PP와 PP. 피피. 비슷한 모양의 애들끼리만 연결을 시켰지만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런 거를 또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 요번 문장은 조금 제가 길게 할 거예요. 길게 할 건데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또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를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단어들을 사용할 거냐면, 요런 단어들, 대저택 전쟁 중에 대중 공개된 계속 이어져 오다 이런 단어들을 쓸 건데 미리 이제 영작을 하실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영작을 해보셔도 좋겠죠. 대저택은 영어로 맨션입니다. 뭐 장미맨션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빌라 같은 걸 생각하겠지만 영어로 사실 맨션은 정말 헐리우드에나 있을 법한 대저택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쟁 중에는 during the war를 사용하도록 할 거고 자,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대중을 얘기할 때는 the public 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누구에게 공개가 된다라고 할때 open 이라는 형용사를 쓸 거고, 동사로는 비동사를 써서 be open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뭔가 계속 이어져 오거나 계속 되거나를 얘기할 때는 last 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데, last는 마지막의 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계속 뭐가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동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어로 뭘할 거냐. 자, 좀긴 문장인데, 김신의 대저택은 전쟁 중에 일부 불탔지만 500년을 이어져고 있는데 대중들에게 꼭 공개될 거야. 라는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긴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 문장의 핵심은 김신의 대저택이 대중한테 공개가 된다라는 내용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막 집어넣을 거예요. 전쟁 중에 불탔는데 500년을 이어져 왔는데, 이런 추가 정보를 막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다 이걸 집어넣게 될 거예요. 김 씨네 대저택은 해서, 김즈, 아까 대저택 멘션이었잖아요. 그래서 멘션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정보 들어갈 거야 라는 느낌으로 콧말 하나 걸어주고, 전쟁 중에 일부 불탔지만 해서 불타다라는 그런 느낌의 단어인 burn 을 넣을 텐데, 어, 멘션이 스스로 뭔가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불에 타는 동작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urned 라고 pp형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부사를 사용해서 완전 전소가 아니라 일부 불탔다. 이런 식으로 부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로 일부는 partially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고요. 불탄 거 b u r n e 쓸 건데 p 피형으로 써줘야 당한 느낌이 되겠죠. So partially burnt. 언제 불탔는지 봤더니 전쟁 중에 불탔네요. 그래서 during the war까지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할지 봤더니 불타지 만에 많이 있어요. 연결어가뭐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but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0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하고, 500년도 있고, 이어져 오다도 있는데, 시간을 말하는 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항상 동사를 먼저 하죠. 이어져 오는 건 last입니다. 그런데 얘는 pp형이 아니라 ing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 이유는, last라는 단어 자체가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아예 사용 못하는 단어들, pp형으로 아예 바꾸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그 단어 뜻에 을를 붙여봐서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수동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ast가 지속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지속되다라고 우린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는 pp로 못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ing를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So lasting. 몇 년을 이어주고 있는지 봤더니 500년이니까 500 years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다 끝나서 끝났다라는 느낌으로 콤마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대중에게 꼭 공개될 거야가 있습니다. 아까 김, 김, 김의 멘션이 주어이니까 이제 여기 동사가, 진짜 동사가 나올 차례네요. 뭐, 뭐, 할 거야 하니까 미래, will, 그리고 공개되다, 아까 비동사 쓰고 오픈 쓰기로 했죠? 그 다음에 대중에게, to, 에게 쓰고, 대중, the public, 이렇게 써주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So, k i m s mansion, partially burned but lasting 500 years will be open to the public. 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를 두 개를 붙일 수 있는데, 무조건, 뭐, ing, ing 맞추고, pp, pp 맞추고, 이럴 필요가 없고, 중간에 의미, 원하는 의미에 따라 pp랑 ing를 이렇게 섞어서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걸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어, 이런 문장을 영작할 게 아니라 해석을 할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제 콤마가 중간에 앞뒤에 달려있으면 이 콤마로 막혀져 있는 그 문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맨 나중에 해석하고 나머지인 Kim's Mansion will be open to the public을 먼저 해석해서 전체 틀을 한번 잡고 추가하는 내용을 나중에 해석을 얹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해석편을 따로 마련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it. 이번에는 여러분과 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이라고 제목을 달하는 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텐데 어, 문장 하나를 우선 보여드리면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난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사로 바로 만들지 않고 접속사를 두어서 뭐뭐 하면서 라는 느낌의 while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서 문장을 이제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되겠죠. So, while I was studying in the library with my friends 하면은 내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I couldn't focus on anything.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가 되죠. 이런 걸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뒤에 진짜 ing 나오는 거 있으니까 비동산 필요 없죠. 지우고 요거 그대로 남겨서 studying in the library로 시작하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studying in the library with my friends. I couldn't focus on anything. 이 분사 구문을 활용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가끔은 이 접속사 in Y를 남겨두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Y를 붙여서 while studying in the library with my friends, I couldn't focus on anything.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맞고. 요 위에 것도 맞고 밑에 것도 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이 문장을 영작하는 사람 마음인데, 혹시나 이렇게 w h i 이 붙어 있는 걸 보더라도, 어, 이 사람 잘못 만들었네!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모든 접속사를 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겨두는 접속사들을 보면, 뭐 when, 뭐 while, after, before는 이런 식으로 남겨두면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랑 같이 또 알아볼 거, 여태까지는 분사구문을 만들 때 주어가 똑같았었기 때문에 주어 하나를 지웠었지만 혹시라도 주어가 다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난 친구들과 피크닉을 가기로 했다라는 걸 이제 영작을 해볼 텐데 날씨가 좋아서, 즉 돌려 말하면 날씨가 좋기 때문에겠죠. 그래서 때문에인 because를 먼저 써줄게요. 그래서 because 써주고 날씨 weather 써주고 그다음에 어 좋았어의 g o o d 을 써야 되는데 그럼 동사로는 뭘 쓰면 될까요? 이렇게 성질이 있으면 비동사를 동사로 쓰기로 했죠. 그런데 이미 가기로 했어라는 과거형이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맞춰서 was good. 과거 에 일어난 일처럼 맞춰 주었습니다. So, because weather was good 해놓고 나는 친구들이랑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나는 피크닉을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가기로 했다라는 건 결심하다인 d e c i d e d 를좀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원래 고인데 decide도 동사 고도 동사 이렇게 두 개가 오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고의 모양을 바꿔줘야 하는데 decide는 어, 툴을 좋아하는 애기 때문에 툴을 갈아주었습니다. 그 다음, 피크닉을 가다는 go for a picnic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Because the weather was nice, I decided to go for a picnic. 그 다음에 with my friends만 이제 뒤에다 걸어주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요거 이제 분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접속사 지었어요. 그리고 주어를 지우려고 딱 봤더니, 더 웨더랑 아이랑 다른 주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다른 주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뒤에 동사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동사가 달랑 워즈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ing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워즈에다 바로 ing를 달아 주면 안 되고 워즈의 기본형에다가 모든 기본형에다 ing를 다는 거는데 워즈의 기본형은 비동사니까 비죠. 비에다 ing를 달아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만 따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The weather being nice, I decided to go for a picnic with my friends. 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건 주어가 다르다면 주어를 그대로 남겨둬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 한 가지는 이번엔 분사구문의 부정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거는 방금 전 내용을 조금 뒤틀어서 날씨가 안 좋아서 난 이제 집에 있기로 했어. 즉, 집에 있기로 결심했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안 좋기 때문이니까 because를 또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날씨, weather 써놓고, weather 써놓고, 자, was, not good, 그래서 안 좋다라는 식의 not good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집에 있기로 결심했으니까 나 주어, sure. 그 다음에 결심했어의 d e c i d e 고 집에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는 stay죠. stay를 쓸 건데 그러면도 동사가 두 개가 나오게 되네요. 그럴 경우에 d e c i d e 는 뒤에 있는 동사를 투부정서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투부정사 편을 얘기했지만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제가 카드를 클릭할 수 있게 달아드리겠습니다. to stay 해놓고 집에만 해결하면 되죠? 집에는 at home 해 주시면 요런 모양이 완성이 돼요. because the weather w a I decided to stay at home. 이 완성되었습니다. 분사구문으로 만들기 위해 접속사를 지우고 그리고 주어를 지우려고 봤더니 주어가 달라요. 그럴 경우에 낫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얘는 비동사의 ing를 단 모양으로 바꿔서 b i n g 쓰고 not good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 부정의 낫은 분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사가 being이니까 이 앞으로 쭉 옮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낫을 여기다 써 주면 문장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The weather not being good, I decided to stay at home. 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주실 거는 분사 그 분사가 ing든 pp형이든 그걸 부정할 때는 not이 분사의 바로 앞 자리에 와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을 과거로 만드는 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시면 맛있는 파스타를 요리한 후, 그녀는 식탁을 차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스타를 요리한 것도 과거, 그리고 식탁을 차린 것도 과거. 그래서 다 과거로 맞춰서 영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탁을 차린 그 과거와 파스타를 요리한 그 과거의 사이가, 간격이 너무 긴 경우에, 그래서 시간차가 너무 긴 과거인 경우에는, 똑같은 과거지만 시간차가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먼저 일어난 일에는 헤드 PP 형태를 달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 PP를 다는 어, 강의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뭐잘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파스타를 요리한 후이기 때문에 애프터를 쓰고 그 다음에 누가 파스타를 요리했는지 봤더니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의미를 쭉 훑어보니 그녀가 그 파스타를 요리했네요. 그래서 she로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파스타를 먼저 요리한 것처럼 해서 had pp를 사용해서 영작을 하면 she had 요리하다 cook을 pp형으로 쓰면 cooked가 되고 파스타를 써주시면 되겠죠. 콤마하고, 그녀는 식탁을 차렸어 해서, she, 차리다, set, 과거형도 set이고요, the table 하면은 문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After she had cooked nice pasta, she set the table. 이 되었어요. 얘를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 우선 접속사를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뒤랑 앞에 주어가 같으므로 주어를 지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헤드가 먼저 보이죠? 이 헤드에 ing를 달아주면 되는데, 과거 형태로 다는 게 아니라, 현재 어 형태에다가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hav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having cooked nice pasta, she set the table 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독해지문에서 having cooked 이런 식으로 보셨다면, 어, 이거 먼저 일어난 과거라서 이렇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석을 할때 과거 같은 과거상에서 먼저 일어나서 헤드피피로 썼다 할지라도 그걸 뭐 다르게 번역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과거처럼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기본적인 분사구문을 배운 후에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거기에 부정형을 만드는 법, 해빙피피를 다는 법, 그리고 비잉을 생략할 수도 있고 분사를 두개 붙일 수도 있고 부사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어 분사 구문에 좀 특이한 점들을 좀 다뤄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형이나 과거형을 만드는 거 익숙치 않으실까 봐 부정형 만들기와 태빙 피피를 다는 문제를 한번 내드릴 테니까 잘 이해했는지 활용해 보시면 되고 답은 동영상 설명란과 그다음에 댓글 맨 위에 제가 고정을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더 분사 구문을 할 때는. 분사구문을 넣어서 굉장히 길게 만들어진 문장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